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삐아가 아기 고양이를 출산했잖아요. 한 달 전에. 벌써 한 달 됐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귀여운 아기 고양이 모습 보여드릴게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쭈쭈만 먹고 잠만 잤거든요. 근데 엊그제부터 드디어 나와 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삐아가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눈 뜨기 전에 우리가 사진을 막 찍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기 고양이들을 다 감춰놓고 한동안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이제 새끼들이 잘 걸으니까 마구 나와 놀고 막 이러니까 단속을 포기했는지 그냥 내비두더라고요. 생후 4주 정도 되니까 운동 능력이 많이 발달해서 걷는 건 물론이고요. 뛰어가기도 하고 막 너무 잽싸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사진 찍기 조금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번 찍어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고양이들을 한 2, 3주쯤 됐을 때 지금쯤 가끔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는 경험을 자꾸 이렇게 쌓아주면요. 커서도 절대 사람을 피하지 않고 너무 잘 따르는 개냥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행복을 많이 주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고양이도 4주 정도 되어가니까 장난감들도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또 같이 놀아주면 고양이들도 행복해하면서 재롱도 많이 피우고요. 또 우리도 이렇게 재롱 피우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하고 일석이조랄까요? 진짜 너무 좋죠. 넘넘넘 너무 귀여운 우리 삐아 아기 고양이들 한 2, 3개월 정도 크면 농장 언니네에서 입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농장에 보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또 이렇게 사람도 잘 따르게 우리가 사랑을 많이 줘서 가면 농장 언니네도 고양이들 덕분에 행복하고 또 고양이들도 사랑 듬뿍 받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너무 귀엽고 예뻐서 농장 언니네 보내도 한동안 눈에 아른아른 거릴 것 같아요. 그래도 입양 보내기 전까지 사랑 듬뿍 주고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랑 행복하게 보내야지.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고양이를 집에서 키웠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은 너무 이뻐하고 막 안고 자고 막 그랬는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뻐하고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울딸이랑 우리 며느리 빛나 덕분에 고양이 사랑에 푹 빠졌답니다. 6년 전쯤에 우리 딸이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자기 방에 문을 딱 잠궈놓고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서 샷도 맞추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방 안에서 키웠거든요. 우리 며느리 빛나도 동물들과 막 대화할 정도로 그렇게 동물 사랑이 지극정성이거든요. 근데 글쎄 새끼난 아기 고양이를 그렇게 박스에 담아서 놓고 갔대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새끼 고양이 한 마리 타이슨이라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2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하는 짓이 귀여운지 너무 예뻐서 우리 신랑이 매일 이렇게 가슴에다 놓고 재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도 이렇게 고양이를 사랑하게 됐답니다. 근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고양이 덕분에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또 다른 행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쭉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빛나는 사람을 엄청 경계하는 길고양이들도 빛나랑 한두 시간만 이렇게 있으면 바로 친해져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빛나가 사랑이 많아서 고양이를 얼마나 잘 돌보고 사랑하는지 새끼난 길고양이는 물론이고 뭐 하여튼 버려진 고양이는 거의 다 데려다 키워서 한동안 엄청 많은 고양이들을 키웠었어요. 근데 진짜 고양이 키워보니까 엄청 행복해요. 사람을 많이 따라서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말도 못해요. 우리도 7년 동안 고양이를 키워서 어느새 고양이 엄마 아빠가 되어 버렸어요. 비상시에도 이제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곧잘 잘 키운답니다. 많은 고양이 엄마 아빠가 되었어요. 지금 삐아가 5마리 낳았죠. 또 삐우라는 애가 2마리 낳았죠. 또 티아가 1마리 낳았죠. 그리고 또 뽀식이라는 아빠 고양이도 있죠. 그래서 모두 합해서 12마리예요 지금. 엄청 많죠. 정말 대가족이죠. 그래도 새끼 고양이들은 농장 언니네가 다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방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농장 언니네 이방 가도 사람들 잘 따르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키우면 친해져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큰 고양이들은 적응시키기 좀 힘겹더라고요. 집안에서 키울 때는 괜찮은데 밖에서 키울 때는 데려다 놓으면 애들이 적응하기가 조금 힘겨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른 고양이 네슬리랑 삐우라는 고양이 그 두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른 고양이 말고 아기 고양이 입양은 강추예요, 강추.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기 고양이 한번 키워보시는 거 어때요?